스타 엘브스의 이장원 공학 박사입니다. 여기에 보면 72하트하고 48하트, 72하트가 3개고요. 48하트하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72하트 RGB, 72하트 3200, 그 다음에 COB, 그 다음에 120하트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레드, 그린, 블루. 자, 레드, 그린, 블루입니다. 그죠? 48하트하고 72하트고 여기는 3-in-1입니다. 3-in-1. 요 안에서 RGB가 들어간 거고 요거는 개별적으로 그죠?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레드, 그린, 블루로 돼 있죠. 그 다음에 다음 거 요거 레드, 그린, 블루 똑같죠? 똑같습니다. 72하트 짜리고 요거는 48하트입니다. 이게 14개의 3하트인데 3-in-1입니다. 요게 그 다음에 다음 거는 요거는 3200K 72하트입니다. 3200K 72하트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다 내려보겠습니다. 내려보고 요거는 이제 COB 120하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레드죠. 레드. 그 COB에서 3-1입니다. 이것도 레드, 그린, 그 다음에 블루 이렇게 되죠. 예, 이렇게 특성이 이런 거는 LED 바는 이런데. COB는 60도 정도 되니까 좀 많이 퍼지는 거고요. 요것들은 그냥 30도짜리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60도로도 놓을 수 있는데 지금 렌즈는 30도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레드, 그린, 블루, 레드, 그린, 블루. 이거는 여기 보면 한번 봤어요 여기. 자, 레드, 그린, 블루. 여기는 요 렌즈 안에 3-in-1이죠. 그죠? 그다음 요것도 레드, 그린, 블루, 그죠? 이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전부 3200K로 돼 있죠. 3200K로 72하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자, 요거 보고, 요거는 이제 요 LED바하고 요거는 제품이 좀 틀리죠. 그래서 레드, 그린, 블루죠. 그죠? 레드, 그린, 블루. 그죠? 레드, 그린, 블루. 여기서 COB 쪽에서 전체가 레드, 그린, 블루로 전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천장을 봐주겠습니다. 레드, 그죠? 레드 넓게 보이죠? 레드, 그린, 그죠? 넓게 보이죠? 블루 60도짜리입니다. 블루 넓죠? 공간에는 이걸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다른 걸 한번 보겠습니다. 비교를 한번 할 거예요. 레드, 그죠? 레드 이렇게 좁죠? 그 레드를 같이 풀어볼게요. 저쪽 거는 굉장히 레드가 되게 넓죠? 도수가 넓고 그 다음에 그린, 그죠? 그린 그리고 그린, 예, 그린 넓죠? 그 다음에, 블루, 블루. 여기, 블루, 이렇게. 넓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제가 LED 바가 이런 타입이 있고요. 요거는 COB입니다. 그 대신, 이거는 펜이 있고요. 요거는 노펜입니다. 이거는 야외에서 쓸 수 있지만, 이 등기구 COB는 120W는, 야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LED 바와 COB 보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